가봅시다. 계속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정발고 1학년 1학기 파이널 교재 봅시다. 처음부터 별표 문장이 나오죠. 볼 것도 없습니다. 별표 문장이죠. 뭐 때문에 별표 문장입니까? 얘 때문에 별표 문장이죠. be used to 다음에 ing가 나왔네. 그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러면 이런 익숙한 I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네. 그죠? 여기까지 가야죠. 최소한 이렇게 익숙한 아이들은 보는데 익숙한 아이들이죠. used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죠. 요 단어 대신에 한 단어 쓴다. 요 단어 대신에 be accustomed. 요 단어도 많이 나오죠. be accustomed to ing. 무엇에 익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어떻게 되는 걸 보는 걸 익숙하냐면요, 장면이 바뀌는 거를 쉬프트가 바뀌다죠. 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장면이 바뀌는 건 TV 화면이 바뀌는 거죠. 장면이 바뀌는 걸 보는 데 익숙한 거예요. 평균 4초마다 어디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 TV에서 그런 것처럼, 그죠? TV에서 그런 것처럼 장면이 4초마다 바뀌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은, 그럼 주어는 뭐냐?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주어입니다. 동사는 이 아이들은 확실히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be sure to 아마 확실히 따분해할 겁니다. be bold 따분해하다 확실히 뭐뭐하다. 한 장하고 세 장하고 이래도 돼요. 확실히 따분할 겁니다. 교실에서 따분할 거야. 왜? 확확 뭐가 바뀌는 게 없으니까 따분하죠. 자극에 익숙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and so 따라서 또는 and consequently 그의 그죠 눈은 bounce 어디에서요? bounce 하면요 눈은 bounce around 이거 뭐 되튀다 bounce 하면요 뛰어다 급히 움직이다 뛰어다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겁니다. 알겠죠? 눈이 이리저리 움직이다 bounce around 하면요 급히 주변을 움직여 다닙니다. 알겠죠? 교실 클래스룸이겠죠. 교실에 주변을 움직여 다닙니다. 자, 뭐 하려는 시도로? 요런 시도로 급격히 교실을 움직여 다닌다는 겁니다. 어떤 것? 다시 한번 그죠? re-establish 하면 다시 확립하기 위한 것. re-establish가 무엇을 설립하다, 확립하다 이런 뜻이거든. 리가 붙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다시 확립하는 것. 다시 확립하려는 시도로. 알겠죠? 뭐를? 자극의 수준입니다. 이 스티뮬레이션이 자극이니까 자극의 수준을 다시 확립하려는 시도에 있어서 알겠죠? 어떤 자극이냐? 이런 자극이네. 그가 grown used 그죠? 그가 익숙해져 온 역시 이거 get이랑 비슷한 겁니다. get used to 익숙해지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he has grown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그동안 has가 his로 준 거고 익숙해져 온 이런 뜻입니다. 익숙해져 온. 그럼 to에 뭐에 목적어가 없습니까? 요 to에 목적어가 없죠. 요 전치사 to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 요 목적어가 어디로 나가 있습니까? 요 목적어가 요로 나가 있는 거죠. 요 목적어가 요렇게 요로 나가 있습니다. 그죠? 요 목적어 요로 나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위치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가 익숙해져 온 그런 자극의 수준을 다시 확립하려는 시도로 방을 막 이렇게 본다는 거죠. 심심하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여기 보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철저히 표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요건 이렇게 생략 가능하죠. 어디가 생략 가능합니까? 이렇게 생략 가능하죠. who is 명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 이거 바로 나올 수 있죠. 익숙해진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만약에 이게 C가 되면 보는데 사용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장면을 보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나왔어요? shift가 나온 것도 잘 봐야죠. 왜? C가 동명사의 목적어가 돼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돼서 동명사가 됐지만 여전히 동사의 성질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뭐가 나왔습니까? 원형 부정사가 나온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shifting 하면 안 되나요? shifting 바뀌고 있는 중인 거. 뭐 어법상은 됩니다. 왜 이건 지각동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지. 자, 평균 4초마다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보는 데 익숙한 아이들은 그들이 어디서? 텔레비전에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텔레비전에서 그러하듯이 되게 어려운데요. 데이가 누굴 가리키냐는 겁니다.
그죠? 데이가 누굴 가리킬까? 아이들일까? 근데 아이는 하나잖아, 그치? 씨니까 장면일까? 그죠? 선생님 생각에는 얼핏 보면 이거 같아. 요거는 데이는 요 장면, 두는 뭐야? 바뀌는 거. 장면들이 TV에서 바뀌는 것처럼 이게 자연스럽거든? 학교 선생님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어떻게 됐나 봅시다. 데이, 여기는 장면이라고 그러네, 그치? 두, 바뀌는 것처럼. 아마 이게 더 보편적인 생각일 거야. 근데 이걸 갖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익숙한 것처럼, 텔레비전에서 그래도 말이 되지, 익숙한 것처럼. 근데 be used to니까 그땐 easy가 돼야 될 텐데, 그치? 그래서 좀 이상해서 이게 이쪽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나올만 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들이 텔레비전에서 저기 이 장면들이 바뀌는 것처럼 평균 4초마다 장면이 바뀌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은 be sure가 반드시 뭐뭐하다, 확실히 뭐뭐하게 되다, 이런 뜻이거든. 확실히 따분하게 될 겁니다, 교실에서. 따라서 그의 눈은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다시 재확립하려는 시도로 그가 그것을 그저 익숙해져 왔던 그 자극의 수준을 확립하려고. 그의 시도는 어떻게 돼요? 그의 집중이죠, attention이니까. 그의 집중은요, 그의 집중 시간입니다. span 하면요, 그의 집중 시간은 지극히 extremely short, 짧습니다. 집중을 많이 못하는 거야. 지극히 짧습니다. 그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watching television.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훈련시킵니다. trying. 그죠? 어떻게 하다 훈련시키냐면 우리의 눈이 이렇게 되도록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응시하도록. 우리의 눈이 응시하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A가 B하도록. 응시하다. 알겠죠? 뭘 하기보다는 rather than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rather than to scan 하면은요, 훑어보는 거예요. 대충. 대략적으로 훑어. 아니,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 스캔은. 대략적으로 훑어보는 것과 아주 면밀히 검토해보는 게 있어, 스캔이. 여기서는 한 곳을 유심히 면밀히 검토하기보다는 이거는 이 스테어는요, 멍하니 우리의 눈이 뭔가를 보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지, 한 곳을 되게 열심히 유심히 뚫어보도록 하진 않는다는 거, 스캐너도록. 이건 스캐너 생각하면 되겠죠, 자세히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스캔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세히 훑어보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세히 훑어보기보다는 스테어는요, 뭔가를 하나 응시하도록 훈련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자세히 어떻게? 훑어보다. 전체적으로 자세히 훑어보기보다는 어느 하나를 응시하도록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스캐닝은요, is important, 중요한 기술입니다. 어디에서 필요되어지는? 여기 독서를 학습할 때 필요되어지는, 그죠? learning to read, 읽는 법을 학습할 때 필요되어지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Fulfill fixed hands limb in his lap a child. 어떻게 돼요? Pupils, pupils, 눈동자가 고정된 채로, 별표죠? With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명사 다음에 ed,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눈동자가 고정된 채로. 그 다음에 손이, 그죠? 손이 그의 무릎에, 그죠? 축 어떻게 된 채로? 손이 눈동자가 고정되고, 손이 림프는 뭐라고 할까? 림프는 동사 아닌가? 림프가 동사가 나온 말이 안 되는데, 아, 축적인 형용사가 있구나. 림프가 축적인 형용사로 보는 거구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역시 손이 축 처진 채로 그의 무릎에. 여기까지가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선생님 어떻게 연결되는데요? with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그 다음에 과거분사, 뭐뭐 한 채로.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그 다음 또 어떻게? 형용사. 요렇게. 어서 와요. x가 명사죠. 아니지, 명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pupil이 이게 눈동자, 학생이라는 뜻도 있는데 눈동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fixed, 뭐뭐 한 채로, 교정된 채로. with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limp, 이렇게 된 채로, 축 늘어진 채로. in his lap, 이렇게 되는 거야. 목적어가 하나는 뭐가 나왔어?
퓨필이 나온 거고 또 하나는 핸즈가 나온 거지. 얘가 이렇게 된 채로 이해됐어요? 축 늘어진 채로 아이는 단지 이제 구경꾼이 됩니다. 이제 스펙테이터 어디? 텔레비전 앞에서 구경꾼이 된다는 거야. Watching television.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요구합니다. 더 이상 학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보면 되는 거지. 당신은 그것을 단지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요지는 좀 더, 그죠? To the point. 좀 더 요지는 뭐냐면 당신은 you just don't do anything else.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학습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학습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신은 그냥 텔레비전을 보는 것, 이시 가리키는 건 텔레비전을 보는 거지. 텔레비전이 보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more to the point. 좀 더 정확하게는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표. 플레이. 반면에 놀이죠? 뭘 포함한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 탐험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활동을 포함하며 그 다음에 판타지를 포함합니다. 환상 이런 것을. 또한 독서는요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뭔가 참여 관여를 요구합니다. 독서는 또한 참여 관여를 요구하는데 그것은요 능동적이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능동적인, 적극적인.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래서, 그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별표는 세 개고 1번하고 5번, 6번. 쌤 또 피곤하신 거 같아. 나도 조금 피곤해. 왜? 쌤 피곤한 거 처음 봐요. 응? 쌤 피곤하신 거 처음 봐요. 아 그래? 네. 그동안 내가 잘 숨긴 거군. 오케이. 여기서 자세히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뜯어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네. 오케이. 끊었다 갑시다.